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코로나 경제 불황이 청년들에게 막막한 채용 절벽으로 닥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구직자들이 각종 단기 아르바이트로 몰리고 있는데 병원이나 제약사에서 진행하는 임상 시험이 인기입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입니다. 쉽고 편한 단기 아르바이트라며 임상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이 빽빽한데요. 누가 어떤 이유로 지원하는지 현장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청년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번호표를 뽑은 뒤 채혈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10시 20분 신청 후원을 하는데 접수 안 하신 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지원하신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대기 중인 청년들은 약물 임상시험 지원자입니다. 국제의약품 출시를 앞두고 기존에 출시된 약품과의 효능을 비교하는 생동성 시험에 참가하기 위해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 병원에 입원해 약을 복용하고 각종 검사를 거치면 돈을 받습니다. 임상시험에 참가했던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는 지난 7월 고지혈증 치료제 실험에 참가하고 1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체감은 그나마 좀 싼 편이었어요. 110만 원인가? 요새 올라온 거는 이제 300만 원짜리도 있고 코로나 대비해서. 돈을 벌지 않고 온전히 취업준비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단기간 큰 돈을 버는 임상시험에 지원했습니다. 약을 투여를 하는데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이제 시험용 쥐가 된 느낌이긴 했는데 겁은 나죠. 겁은 나는데 지금 생활비 없어갖고 그게 더 겁나죠. 29살 취준생 김강호 씨는 1년 새 향정신성 의약품과 위장약 등 2개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임상시험은 최소 6개월 간격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가 가능해지자마자 다른 시험에 지원한 겁니다. 정신과 약은 70몇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위장약은 원래는 57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또 코로나 검사 그것까지 추가해서 62만 원 받았어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다. 마르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들으면 되게 제 자신이 진짜 실험 대상이 막 되는 것 같잖아요. 뭐 이것저것 막 실험하면서. 하지만 어머니에게 보낼 생활비도 마련하려면 닥치는 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를 동생이랑 같이 내고 있어서 네, 그리고 좀 벌어야죠. 호텔에서도 알바했었고 네, 학교에서 뭐 식당에서도 일했고 확실히 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이후 취업자 수는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평범하게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게 저는 제 꿈이라서. 일단 취업이라도 뭐 할 수 있으면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여파로 채용의 문턱은 더 높아졌고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잡기 쉽지 않은 요즘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청년들은 실험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